not a game, it's a rich thing.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뚱PD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. 대바니움 캐스트. 5차 캐스트죠. 5차 캐스트. 뭐가 있을까요? 자, 행운의 눈물 캐스트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채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저도 솔직히 그걸 몰라갖고,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파티창에다가 정령 모집,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눈물 그게 나타나면 저를 소환해주면 뭐 100만키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모집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시 왔어요. 자기가 뭐 하는 법을 가르쳐준대요. 그래서 가르쳐준대요.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래서 물어봤더니 채집을 통해서 그 행운의 눈물을 채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막 걱정이 됐죠. 아 이거 안 나오는데 뭐 이거 솔직히 뻥친 거 아니냐 막 그러다가 내가 솔직히 궁금하잖아. 혹시 유튜브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솔직히 난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. 내가 한 영상 외에는 안 봐, 잘. 그래갖고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.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채집을 통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족분이었어요.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 있긴 있구나. 그래갖고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솔직히 진짜 극악이야. 근데 이걸 1시간 컷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요? 1시간 컷. 솔직히 나는 몰랐을 때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 5시간 걸렸어요. 5시간. 근데 그거를 딱 누르고 나서 시작했을 때는 얼마 걸렸다고요? 얼마 안 걸렸어요. 그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그 제가 녹화 영상이 있거든요. 그 체제패스트 영상 그거를 영상을 틀면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행운의 눈물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해 볼까요? 자, 큐! 자, 우리 여러분들 영상 확인하셨나요? 영상 보면 우리 여러분들 채집을 할 때 딱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행운의 눈물 이런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영상 짧게 그냥 보여주기 형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짧게 그냥 딱 넣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.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,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걸 드셔야 돼요. 요거를 꼭 체크해서 드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PC방 PC링에 끓인 행운 라면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 생명체를 사냥하면 아이템 획득률 기회가 20% 증가한대요. 이게 생명체라고 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채집을 하면 이게 생명체일까요? 생명체가 아닌가요? 어떤 기준을 바라봐야 될까요? 채집도 생명체죠. 그죠? 채집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. 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해서 채집을 하면 좀 더 획득이 빨라요. 저도 몰랐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했을 때는 정말 아유 한 시간에 하나 먹을까 말까였는데 요거를 먹고 그냥 영화 보면서 막 했거든요. 야 어느 순간 15개 20개가 돼 있네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갖고 두 개 먹고 끝냈어요. 이거 PC방 행운에 타면 솔직히 진짜 운 좋으면 한 시간 안에도 그래서 끝낼 수 있다는 거야. 요거 체크하시고요. 우리 여러분들 한 시간 안에 웬만하면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자, 영상 지금 그 제가 대바세 풀 착용 영상 뒤에 기회 강화까지 하는 거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. 그거까지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안녕.
start again. It's a rich thing.